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앞전에 이제 드디어 그 국가의 이제 16개로 이제 어셈블리를 충분히 기초부터 다 연습해보고, 이제부터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 이제 힐 모델링과 엔지 모델링을 시작할 건데, 자, 우선은 이제 뭐 기계 쪽, 이제 자동차 쪽 하시는, 이제 자동차 쪽 시작하려는 분들은 뭐 이걸 카티아로 뭐 하면 이제 차체 같은 건 카티아 훨씬 더 편하긴 편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카티아가 원래 자동차 전용 모델링 툴로 나온 이제 툴이기 때문에 편하긴 한데, 렌더링이나 이제 그런 쪽 면에서는 아무래도 인벤터가 조금 더 위인 거는 좀 확실하죠.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어차피 맥스를 만들어 놓고 2데스크 제일 부피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렌더링 이런 이제 신보자에서는 엄청나게 향상돼가지고 좋아요. 인벤트를 못한다는 건 아니고, 한마디로 이렇게 뭐 휠이나 엔진 같은 거는 충분히 인벤트로 가능한데, 차체 같은 게 조금 인벤트로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좀 조금 수정이 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게 엔진, 8기통, 제가 만든 DC 엔진이랑, 그리고 이제 제가 제작한 이제 요거 휠, 휠 모델링. 이게 만약에 맥스로 한다면요, 여러분. 맥스로 한다면 이제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모델링하고, 솔직히 이런 모델링은 맥스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맥스는 또 이런 모델링 하기 좀 불편한 툴이거든요, 솔직히. 파라메트릭 모델링. 할 수는 있어요. 차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엔진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맥스는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여러분. 왜냐면, 그냥 이미지만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정확한, 뭐, 치수가 필요하진 않고요, 맥스 같은 게. 어차피, 이미지화 시켜서 이제, 뭐, 렌더링 걸어서 그거를 실사처럼 뽑는 이제, 그런 디자인 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벤터 같은 경우는 설계 툴이잖아요? 그럼 정확한 치수를 이제, 넣어야 돼요. 정확한 치수를 넣고, 어느 정도 정확한 크기로 모델링 해야겠죠? 그렇다고 이 엔진이 뭐, 진짜 이제, 우리가 아는 뭐, 그런 엔진처럼, 그렇게 완벽한 이제 도면은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뭐 회사마다 엔진 도면 같은 거는 뭐다 기밀이겠죠, 여러분. 다 기밀이니까 그거를 뭐 진짜 우리가 그대로 설계를 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건 어디 가서든 그건 그 회사 직접 들어가셔야지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해요, 한마디로. 왜냐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면은 알 수가 없어도 어떻게 생긴지는 뭐 검색만 해보면 많죠. 뭐 네이버에서 이제 엔진만 쳐봐도 엔진 이제 가공하는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고, 유튜브에도 이제 엔진 쳐보면 엔진 이제 가공한 영상들이나 뭐 진짜로 뭐그 회사에서 엔진을 어떻게 이제 가공하고 만드는지 그런 영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상들을 만들면 이제 엔진 이제 안에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볼 수가 있죠. 그걸 토대로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엔진 보시면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시면 이제 유튜브나 이제 그런 데서 이미지를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크기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돼요. 힐도 마찬가지로 얘는 제가 19인치 힐로 시작을 한 건데, 이거 19인치 힐을 맞게 딱 맞췄어요. 크기를 19인치에 맞추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런 이제 치수 같은 것들도 실사 이제 힐 크기랑 측정을 거의 비슷하게 따 보면 돼요. 이거 제가 이제 제차 힐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제차 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차 사진을 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똑같이는 안 하고요. 뭐 디자인은 똑같이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우리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저만 따라 그릴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디자인은 좀 제가 제 힐이랑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제차 그쪽에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치수를 채가면서 제가 넣었기 때문에 거의 실제 이제 도면이랑 거의 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크 이런 거는 뭐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뭐 십자가나 이렇게 뭐제 이니셜을 넣어놨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요거 뒤에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니셜을 넣고, 아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크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마크는 뭐 여러분들 상 이제 하고 싶은 거 알아서 뭐 이런 걸 다른 걸 연습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다른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회사 마크를 넣어주시는 게 포트폴리오 마로 만들면 아무래도 그 회사의 어필이 되겠죠, 한마디로. 뭐 이런 이니셜들도 뭐 한마디로 내가 지원할 이제 회사 이니셜 같은 걸 넣어주면 이제 그 면접관들이 아무래도 보면 조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네이버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뭐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조금 더 첨부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힐이나 아니면 이제 이니셜이나 이런 거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교재는 따로 안 만들었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지수랑 그걸 제가 교재로 만들 시간도 없고 너무 많아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을 다 드려요. 파일을 우선은 다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조립한 파일이랑 다 들어요. 다 들이죠. 그래서 요 파일들을 여시면 이제 인벤터가 두 개가 실행이 돼요. 인벤터도 버전이 달라도 실행이 되거든요. 아니면 똑같은 버전 누르셔도 이렇게 두 개가 실행이 돼요. 제가 한 개 열어볼게요. 인벤트 아이콘을 그냥 한 번 더 누르시면 두 개가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띄우고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 듀얼 모니터랑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돼요. 아무래도 두 개를 띄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준 이제 파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파일들을 여시면 이런 식으로 열리겠죠. 옆에 보면 이제 얘네들이 어차피 스택이 다 남잖아요. 인벤트는 이게 좋아요. 맥스는 그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스택이 안 남아요. 맥스는 남긴 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면 나중에 더 없어지거든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옆에 듀얼 모니터 옆에 해놓으시고 요거를 뭐 한 개씩 보시려면 부품의 끝을 이렇게 올리시면 좀 더 보기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라져요. 보기. 여기 스케치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작성한 치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보시고 제가 강의하면서 한 번씩 이제 이 치수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정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요 한 개씩 들어가시면 제가 넣은 치수가 있거든요.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양쪽 이제 모니터 듀얼 모니터 하신 다음에 한쪽에서 보시고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디자인 변화를 주고 싶다 내가 난 이렇게 한번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럼 다르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포트폴리오 다 똑같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우선은 처음엔 똑같이 해봐야겠죠. 나중에 뭐 다른 걸 참조해서 다른 이미지를 참조해서 조금 다시 하면 되고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를 무조건 그림이나 이제 그림을 대고 그려요. 왜냐면 힘드니까 2D 캐드 도면 없으니까 그림으로 대고 그려야 되거든요. 이게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저 이 치수를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천재인가요, 이게? 제가 뭐 눈 감았다 끄면 이 치수들이 다 생각나게 절대 못 외워요. 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선은 제가 이제 예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저도 보면서 해요. 옆에 저도 트리플 모니터 있잖아요. 저도 한쪽에 키 놓고 이 이제 치수를 보면서 이제 강의를 녹화한단 말이에요. 저것도 저걸 다 외울 수가 없겠죠. 저 많은 치수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양쪽에 해놓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첫 번째 이제 시간인 요거 엔진 힐이죠. 엔진 힐부터 모델링을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일에서 우선은 새로 한 개 여셔야겠죠? 그린 사람마다 다 달라 하는 방법이.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선 이렇게 그리세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예제를 먼저 어떻게 만드냐면 다 찾아봐요. 한마디로 이게 뭐 관련된 이미지를 다 찾아봐야 돼요. 인터넷에서 뭐 타이어는 뭐 어떻게 생겼고 타이어 단면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다 찾아봐요. 이 단면이 전 중요한 거거든요. 이 단면을 예제로 이렇게 뭐 타이어는 뭐 이렇게 생겼구나 단면이 이렇게 그래서 이 단면을 비슷하게 해서 타이어 모양을 내는 거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요런 거를 보고 이제 예제를 뭐 저는 만들어요.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타이어 뭐 휠은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겠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고. 여기 3D 오라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좀 차이점이죠. 3D 오라 사람들은 이 선이 중요하거든요. 이 단면선. 이 단면선만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돌리면 그려지는 것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예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힐을 그리고 뭐 엔진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요거를 저렇게 어려운 엔진이나 힐을 그려보고, 이제 뭐 자신감이 붙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어떤 사진이나 어떤 캐드 도면 있더라도 그거를 3D로 다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제 강좌 목표예요, 여러분.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것들하고 체계적으로 배웠으니까 나중에 회사를 가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도면이나 뭐 어려운 물체가 이제 앞에 이미지나 그런 게 있더라도 자기가 직접 그거를 그리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3D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저런 식으로 그려보고 정답이 없댔죠. 제가 3D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빨리 그릴 수 있고 편한 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찾아주는 게 제2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취업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합격시키고 이제 국가시험 합격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실무가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자격증보다는. 그려봅시다.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단면도 그 대충 이제 이미지 보고 한 거예요. 그, 네이버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요거는 여기 평행 안 되게 하세요, 여러분. 조금 밑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되는가요? 이렇게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밑에 한 개를 형상평 할게요. 여기서 원점에서 축을 형상평 합시다. 여기서 축을 X축을 형상평 해주시고, 이제 여기 거리 잴게요, 여러분. 우선 큰 것부터 내려가죠. 큰 것부터 이렇게. 얘는 중심선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형상평하고 중심선 바꿔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잴게요, 여러분. 자, 이게 제가, 이게 지금 19인치란 말이에요. 19인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면 돼요, 크기는. 원래 19인치로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1인치에 2.54cm란 말이에요. 2.54cm. 그럼 19인치죠. 19 곱하기, 이제, 2.54. 저기 cm거든요.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하면 482.6이 돼요. 밀리미터로 하면. 그럼 이게 19인치란 게, 여러분, 모니터 크기 말해줘요, 여러분. 모니터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제 모니터 크기가 40인치라고 했죠. 그럼 이게 거의 이 사이즈가 1미터예요. 모니터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50cm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50cm. 예, 19인치 휠이. 예, 여러분, 자동차 잡을 재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차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좀 비슷하게 주면 돼요. 저는 좀 똑같이 할게요. 뭐, 48, 19인치니까. 482.6. 이래 되죠. 이게 모양이 좀 틀리죠, 여러분. 저, 이게, 우리 짝짝 스케치에서 그래요. 얘 좀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 안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네. 네. 그러면은, 이걸 넣기 전에 우선 치수부터 넣읍시다, 그냥. 치수부터 넣읍시다. 치수를 먼저 넣을게요, 이렇게. 260. 전체는 260으로 할게요. 자, 이것도, 자로 그냥, 제 타이어, 제 차 타이어 그냥 의미로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뭐, 그냥, 제 이미대로 어차피 설계한 거라서, 이렇게. 얘는 10으로 할게요, 여러분. 10. 10. 얘는 8. 얘는 8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 이거는 뭐 저는 거리를 줬는데, 여러분, 이거는 각도로 줘도 되는데, 이건 이해하기 쉬우라고 거리를 준 거예요. 그냥 전보다. 다분부께 지수로 우선은. 요거는 각도로 줍시다. 요거는 각도로. 여기서까지 거리. 자. 자, 얘는 20이라 할게요, 여러분. 얘는 22. 자, 얘는, 얘는 12로 할게요. 얘는 10으로 할게요. 자, 여기, 이면이 여기랑 딱 맞아야 되거든요. 요거는 수직으로, 여기랑, 여기 원점이랑,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얘는 30도로 할게요. 자, 얘는 70. 얘는 70. 자, 그 다음에,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는 8로 하겠습니다. 8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 요건 20으로 할게요. 20. 그리고 요 거리는, 여기 있네. 요 거리는 8로 할게요. 이렇게 되면 다 들어갔나요? 이렇게 되면, 뭐, 구석이, 뭐, 다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 거리가 넣어지나? 안 넣어지는군요. 이렇게만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얘는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을 줄게요. 지름. 자, 요거는 482.6이라고 했죠?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치수를 제가 조금 띄워놓을게요, 여러분. 혹시나 보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보시죠? 80, 10. 저건 22. 예, 그 다음에 12, 10. 그 다음에 저 치수는 70. 저 각도는 30도.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0. 그런 다음에 요 거리는 8. 전체 길이는 260. 그리고 지름은 482.6. 되셨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돌릴 거예요, 여러분. 회전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두께 돌리는 게, 얘는 서페이스를 돌린 다음에 두께를 줄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모델링 방식이냐면, 이제 맥스에서, 선으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를 할 때 선을 하는 거예요. 선을 한 다음에 쉘을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우선은 요거 합읍시다. 자, 얘를 우선 축으로 우선 이렇게
돌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여기 서페이스로 넣으셔야 돼요. 그냥 서페이스에 여러분 두께가 아예 없다. 그 말이에요. 두께가 아예 없는 물체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이제 필렛 값을 줄게요. 여기 필렛 값은 여러분 50을 줄게요. 요 끝에 50. 자, 50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필렛 값이. 잠시만요. 여기 두께가 들어갔네. 요게 뭔가 스케치가 잘못됐나 보네요. 여기 나오면 안 되죠. 이래 돼야 되지. 다시 스케치 한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50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다 찍으세요. 여기랑 얘네들은 이제 딱히 사러 줄게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스페큘럼 퀄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퀄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이렇게 4mm 이런 식으로 돌아갔죠? 자, 여기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두껍격이 있죠. 두껍게 하기는 뭐냐면 두께를 주는 거예요. 이 서피스 모델링에다 뭐 선택 뭐 퀄트를 주면 되겠네요. 퀄트라면 이제 다 잡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이제 이쪽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이쪽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양쪽으로 나갈 거냐, 그 말이에요. 저희는 양쪽으로 할게요. 두께를 얼마 주면 5mm 줄게요. 5mm 두께가 5mm만 좀 5mm. 자,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들어서 모델링이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얘는 이제 솔리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서페이스였다가 쉽게 말해서 뭐 맥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 이런 식이죠. 여기서 뭐 라인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의자 같은 거 있죠. 뭐 놀러 가면 파라다이스 의자 같은 거 있죠. 벤치에 뭐 이렇게 대충 선으로 꺼요. 선으로 끈 다음에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선을 익스트루드 하는 거죠. 그냥 서페이스죠. 두께가 없잖아요. 두께가 없죠. 이제 여기서 뭘 주는 거냐면 이제 쉘이라는 게 있어요. 맥스는 쉘. 이게 이제 두께 주는 거예요. 두께를 좀 어떻게 돼? 두께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폴리를 바꾸고, 그러면 선이 안 깨졌으니까 이제 메시 스무스 같은 걸 준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서, 이렇게 관절을 주면 이제 쟤네들이 안 뽑아지거든요. 좀만 줘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할 때도 뭐 이 선을 잡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원수 서피스를 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두께를 준 다음에 모델링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 스케치를 할 건데, 자, 요 회전 곡면 여러분 다 쓰셨으면 요 가시성을 숨겨버리세요. 이거는 가시성을 숨겨버리시면 돼요. 안 보이게. 그럼 숨겨지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제 모델링을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XY에다 스케치 할게요, 여러분. XY 스케치 하시고, 자,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바꾸신 다음에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서 선을 그릴 건데, 자, 우선은 이제, 이거를 그냥 형성창 누르신 다음에 절단 모서리 투영해주세요. 그럼 이 절단 모서리 된 게 이렇게 다 보이죠? F7번 누르시면 돼요. 이게 다 보이죠? 이런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할 건데 우선은 모양을 뭐 어느 정도 내야겠죠, 여러분? 모양을 어느 정도 내야 되니까. 자, 우선은 이제 중심선을 중심선을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형상평 합시다. X축이죠. 투영하시고, 얘는 중심으로 바꾸시고요. 안 바꿔도 되겠네요. 그냥 씁시다. 그냥 쓰고. 자, 여기 스케치 할게요. 잘 따라하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모양은 이런 식으로, 모양은 여기서 자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죠. 여기 끝에 찍어주세요. 이렇게 저 필렛값 끝에 있죠. 필렛값 끝에를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 다시 할게요 여러분. 스케치를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위에까지 여기서 한 번 더 찍으시면 돼요. 끊기거든요 저기서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그려주세요. 요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에 보시면, 스플라인이라고 했죠, 여러분. 스플라인.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세요. 여기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몇 점 줄 상관없는데, 전 두 점만 찍을게요. 모양을 내는 거니까요. 얘는 칠 수가 없어요. 한 점 찍고, 뭐, 두 점 찍고, 그 다음에 어디 찍으시냐면, 요쪽에 있죠. 요 끝에 필레 끝나는데, 여기 찍어주세요. 이렇게. 요 끝에. 그 다음에, 여기 필레 딱 맞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모양이 나왔죠. 치수를 넣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건 뭐 지름을 안 했으니까 41로 할게요. 41.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얘는 얼마냐면, 60으로 할게요, 여러분. 60.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면, 80으로 할게요. 80. 자,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선을 꺼줄게요, 여러분. 선을 밑으로 한 개 꺼주세요, 이렇게. 선을 꺼주시고, 얘는 바꿀게요. 얘는, 그냥 참조선을 바꾸시고요. 여기서 요 끝에까지 거리 있죠? 요거를 23.5로 할게요. 23.5. 23.5. 됐죠? 이게 모양이, 좀 틀리죠? 23.5로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 있죠? 요 선에서 요까지 거리. 얘를 15로 할게요. 15. 됐죠? 그 다음에 요 각도 있죠, 여러분. 요 각도를 32도로 할게요. 32도. 완벽하게 딱 구속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가? 자, 여기서 이제 요까지 거리 있죠? 요까지 거리. 얘를 7.5로 할게요, 여러분. 7.5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필레 값을 줄게요. 필레 넣으시고, 이렇게. 필레를 넣어주시고, 얘는 필레 값을 제가 20 줄게요. 20. 이렇게 크게 들어가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에 구속이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 거리 값은, 요 거리 값을 안 넣네요. 요 거리 값은 95로 할게요. 여러분, 95.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 모양을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예쁘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끝에 이거 점 있죠?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힐 모양이 나오게 힐 모양이 어느 정도 얘가 안 움직이는 거는 여기 이제 딱 찍어서 그래요. 요건 다시 그리셔야 돼요. 제가 잘못 찍었네요. 요거를 이제 씌우고 이 거리값도 줍시다. 이 거리값도 한 16으로 줄게요, 여러분. 고정을 시킵시다. 그런 다음에 S플라인 보고 다시 찍을게요. 이런 데 찍어서 그래요. 그냥 아무 데나 안 찍히는 데 찍으세요. 안 찍히는 데 찍으시고 요 끝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모양을 좀 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최대한 이제 여기 형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주시면 되겠죠. 자,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얘를 이제 여러분 돌릴 거예요. 얘를 이제 회전으로 돌릴 건데, 자, R 누르신 다음에 얘 선택하시고 축으로, 자, 돌리시는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자, 여기서 돌리실 때 이제 밑에 보시면 쇠솔리드 있죠. 이거 뭐냐면 저거랑 저거랑 별개로 인식을 해요. 별개로. 이걸 체크 안 하고 돌리는 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냥 쟤네 둘이 합집하게 돼 버려서 한 개를 이제 녹아 버리는 거고. 요 밑에 거 이제 새 걸로 쇠솔리드를 돌리시면 쟤랑 이제 다르게 인식을 해요. 한번 들어 유니온 캐드로 말하면 유니온이 안 된 거예요. 물체 두 개가 붙어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안 된다까지. 왜냐면 여기 중간에 보세요. 이 모양이 이렇게 나 있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 모양 낼 거라고 얘를 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익스트로 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합쳐버렸다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아예 합쳐버렸죠. 그럼 여기도 얘네들 다 날라가요. 이렇게 볼 건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이제 얘랑 따로 돼 있어야지 얘를 이렇게 빼준 다음에 나중에 합집합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맥스에서 쉽게 말하면 어때츠랑 이제 블린이랑 다른 점이죠. 어때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개 묶여 있는 경우고 이제 블린 같은 경우는 녹아버리는 경우지. 그래서 얘는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얘를 돌린 다음에 밑에 요거 있죠. 새솔리드로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렛 값을 안 줬네. 필렛 값 줍시다, 여러분. 여기 필렛 값을 여기서 줄게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안 줬네. 여기서 필렛 값을 줄게요. 여기 2mm만 주시면 됩니다. 2mm 됐다. 그 다음에 돌릴게요. 자, 그러면 필렛 값이 들어갔죠. 이 필렛 값을 주는 여러분, 준 거나 안 준 거나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필렛 값은 꼭 주셔야 돼요.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량기. 이제 여기에다 구멍을 팔 건데. 자, 이 면은 여러분, 앞에 면이 있죠. 이거는 이제 평면에서 이제 간격 띄우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요 면에 딱 맞게 해야 되니까, 자, 볼까요? 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하신 다음에, 자, 요 평면이죠. 요 XYZ 평면에서 간격을 띄울게요. 한, 요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마이너스 10mm 정도, 10mm가 딱 맞죠? 10mm로 딱 띄우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mm로, 이제 평면에서 딱 띄우시고, 여기다 스케치 하셔야 돼요. 여기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이 뒤집이죠? 이건 돌리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할 건데, 자, 어떻게 스케치를 하냐면, 자, 여기서 형상 튜닝으로 사용하세요. 형상. 자, 바깥에 그, 요거 있죠? 해주시고, 자, 여기서, 우선은, 서클을 한 개 그릴게요. 자, 서클을 한 개. 이게 중심이 맞나요? 맞구나. 자, 서클 한 개 그려주시고, 요건 어차피 쟤보다 크면 되거든요. 한 250 정도 할까요? 500 정도 할게요. 반지름을 할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꺼주세요. 삼각형을 꺼주시고,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중심선을 꺼주시고, 자, 얘는 뭐 그냥 이제 여기 보시면 구성선을 바꿔 이제 바꿔주시고, 자, 요거를 트림으로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시고, 자, 얘는 이제 밀하겠습니다. 밀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각도는 66도로 할게요. 66도. 66도. 자, 그 다음에 여기 필렛 값을 줄 거예요. 필렛 값이 얼마다? 필렛 값을 여기 줄 건데, 필렛 값 얘는 여기서 20으로 하겠습니다. 20. 20. 안 들어가니? 20.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오죠. 됐네요. 이게 20 들어갔죠. 숫자가 사라졌나? 밑으로 가버렸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익스트루드로 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 이제 선택되시죠. 자, 여기에서 얼마를 올리냐면, 자, 거리 값은 300을 주시고요, 여러분. 거리 값은 얘를 300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솔리드를 하셔야 돼요. 밑에 새솔리드. 새솔리드 하신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테이프 값이라고 했죠? 요거를 마이너스 8도 줄게요. 마이너스 8도. 그럼 안쪽으로 이렇게 후아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테이프란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각도를 기울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8도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테이퍼예요, 여러분. 테이퍼. 테이퍼가 뭐 내놔. 테이퍼였죠. 용어는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이거 보이시죠? 이게 테이퍼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각도를 주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한 개 만들어주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또 스케치 할게요. 여기다 또 스케치 하시고, 자, 옆에다 이제 그릴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그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옆에 거는. 자, 여기서 중심선을 이렇게 한 개 뽑아주시고요. 한 개 뽑아주시고, 얘는 구성선으로 바꿀게요. 구성선을 바꾸시고, 자, 여기서 사각형을 이렇게 모델링 할게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이렇게 좀 직각 말고, 좀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요게 직각으로, 직각으로 해서 딱 붙일게요. 이게 딱 직각이 됐나요? 이게 직각인가? 직각이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돼야겠죠? 얘를 우리가 대칭을 합시다. 미러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거리 값을 정해야겠죠. 요 거리 값은, 자, 사선으로 해야겠죠. 사선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찍으시면 돼요. 거리 값이 안 나오나? 이렇게. 뭐, 한쪽만 하면 되니까. 뭐, 이거를, 74 나누기 할게요, 그러면. 이게 37이 되겠죠. 이게 그럼 어차피 이게 74 되겠지. 자, 이렇게 좀 위로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전체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요 길이를 164 할게요. 164. 164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도 있죠, 여러분. 요 각도를 84도로 할게요. 한쪽만 고치시면 돼요. 어차피 이쪽은 뭐 자동으로 고쳐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리값, 한마디로 여기서 요 중심까지, 요거, 요까지 거리 값을 250으로 할게요. 250. 됐죠?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 한 개 꺼주시고, 이렇게 한 개 꺼주시고, 얘도 바꾸시고, 구성선으로. 요 각도는 36도로 할게요. 36도. 작업평면 그냥 같이 꺼버리세요. 헷갈리시면. 자,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값은 74가 되는 거예요. 이 거리 값. 여기서, 만약에 바로 뽑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랑 여기랑 찍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정렬 있죠? 정렬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반만 뽑아도 이건 꼭 이제 미러로 대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에도 이제 지출 안 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무리 하시고, 익스트루드로 선택하신 다음에, 얘도 뭐 거리는 한 300 정도 내주시고, 어차피 할 거니까 이 거리가 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마이너스 8도, 얘도. 안쪽으로 후화지게. 이렇게 후화지죠. 됐죠? 자, 여기까지 다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스케치를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빼면, 이제 차지판 빼버리면, 이제 요 중간에 이제 구멍은 나는데, 요까지 나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그려서 요게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볼트 체결하는 곳, 그거까지 봐줄 거거든요. 자,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스케치를 하시고요. 스케치를 작업표면 하시고, 앞에 이제 스케치한 거 요거 있죠. 다시 마무리 하세요. 그럼 스케치한 게 잡혀 있겠죠, 이게? 그럼 돌출2에서 쓴 스케치를 요거를 이제 그냥 다 가져오세요. 다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 마무리 하신 다음에 그냥 여기 스케치 6에다가 다시 스케치 들어가신 다음에 컨트롤 V로 들고 오시면 돼요. 그럼 들어가셨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고정이 안 돼요. 그냥 들고 온 거라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치로 얘랑 얘랑 구속조건을 걸어주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구속이 들어가겠죠. 이제 요 거리 값을 바꿀 거예요. 요 거리 값을 바꿀 건데, 얼마로 바꾸냐면, 요 거리 값을, 요것만, 188로, 188로. 바꿔주세요. 자, 그다음 마무리 해주시고, 자, 얘는 익스트루드 하신 다음에, 요거는 300이 아니라 30만 팔 거예요. 얘는 거리 값을 한 35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테이퍼 각도는 마이너스 8도로 할게요. 마이너스 8도. 확인해주시면 총 이렇게 3개가 잡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이게, 여기서 흔히 우리가 이제 익스트루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시험 칠 때는 뭣도 모르고 옛날에 그냥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빼는 식으로 했잖아요. 얘는 이제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익스트루드에서 뺄 수가 없겠죠. 이미 익스트루드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결합이라고 있죠. CAD 3D 하신 분 알겠지만 CAD 3D는 우선은 얘네들을 다 스케치 해놓은 다음에 익스트루드 한 상태에서 이제 합집합을 할 거냐 유니온을 할 거냐 아니면 차집합을 할 거냐 큐집합을 할 거냐 다 정하죠. 근데 이제 인벤터를 바로 잡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스케치할 때 바로 이제 차집합이 되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맥스 이제 인벤터가 좀더 편리하게 해서 그래 되는 거지. 맥스랑 이제 맥스 3D랑 CAD 3D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원래 이런 방식이 익숙하죠.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인벤터가 편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CAD 3D 강세를 듣고 오신 분들 편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기능이 있냐면 여기 있어요. 결합이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얘랑 지금 별개란 말이죠. 합쳐진 게 아니에요. 유니온이 된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 도구 아니면 이제 차집합이죠. 차집합. 자 봅시다. 결합 누르신 다음에 기준. 기준을 어디로 할 거냐. 기준 선택하신 다음에 차집합이죠. 기준이 이제 요거 익스트루드 하실 때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거 새솔리드를 하셔야 돼요. 이거 새솔리드로. 이거 마찬가지로 새솔리드 안 했구나. 그래서 안 잡히는구나. 요것도 마찬가지로 새솔리드. 한마디로 다 새솔리드 하셔야 돼. 아니면 안 잡혀요. 방금처럼. 그다음에 다시 볼게요. 결합. 기준은 얘죠. 그다음에 차집합. 어디? 요세 개죠. 여기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이 여기서 안 되나? 여기서 안 되나요? 얘랑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시죠.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뺀 거고 여기서 한번 더뺀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 구멍 하는 걸 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돌리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이제, 이제, 얘를 돌리시면 되겠죠. 얘를, 원형 하신 다음에, 결합한 거를, 하중축은, 뭐, 이거를, 요, 평면을 잡으면 되겠네요. 뭐, 정확한 평면 잡으실 거면 요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5개.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죠.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날려버렸죠. 아까 아직 얘랑 합쳐진 게 아니에요. 합쳐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날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 그려서 날렸는데 이 뒤에 끝까지 싹다 날아버리겠지. 우리가 흔히 잡지파워 해버리면 우리 이제 흔히 인벤트를 배웠던 식으로 해버리면 근데 쟤랑 새솔리드로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 얘만 날아가고 얘는 안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랑 아직 합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 필레 값이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필레 값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죠. 왜 합쳐진 게 아니니까. CAD 3D에서 한번 해봅시다. 무슨 뭐 어떤 건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게 이걸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지. 뭐 나중에 실무가 쓰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걸 개념을 제대로 못 잡으면 제대로 못 써요 이거를. 자, 캐드를 제가 열어볼게요. 자, 뭐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기서 제가, 스냅을 걸어서 해볼게요.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얘네 둘이 뭐 익스트루드를 뭐 이렇게 올렸다 치죠. 자, 인벤터 1급을 쳐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자, 얘네 둘이는 그냥 보이는 것만 이래 보이는 거지. 아직 합쳐진 게 아니에요. 유니온이 된게 아니에요. 유니온이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그렸다 치더라도 이걸 익스트루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 개가 겹쳐져 있죠. 그래도 얘 잡고 얘 빼버리면 얘만 빠지는 거지. 얘는 무의미하다 그 말이지. 안 빠지죠. 한마디로. 아직 따로따로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필레 값을 이렇게 넣었죠. 여기 그때 만약에. 필레 값을 우리가 보면. 자. 잠시만요. 필레. 이게 여기서 찍어야 되나요? 자,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네. 커서 안 들어가네. 자, 필레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아니라 같이 넣어서 이런 건데. 왜냐면 얘네들이 남남이라서 그래요. 뭐 이렇게 나중에 해주려면 이걸 나중에 이렇게 합쳐주는 거지. 유니온으로 합쳐버리면 얘네 한 개가 돼버리죠. 그럼 이제 나중에 필레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아직 합쳐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자. 자, 이거 뷰 변환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뷰 변환을 일로 잡읍시다. 이쪽으로. 뷰에 맞춤. 요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멍을 뚫을 건데 이제 요 면에다 앞면에다 스케치를 하시고 그냥 이 선 라인으로 이렇게 꺼주세요. 갖다 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선이 나오시죠. 꺼주시고 여기다가 서클을 그릴게요. 중심에다가 이렇게 딱 맞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익스트루드 얼마시냐면 차집합으로 이게 32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 볼트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쉽게 말해 자리 파기 있죠, 여러분. 국가시험 미자시험 자리 파기가 되죠. 여기다 서클을 또 그리세요. 여기다가 또 서클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서 얼마짜리냐면 이게 14짜리 하신다면 그냥 전체로 다 뚫어버리세요. 다 이렇게 전체로. 자, 그럼 구멍이 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필레 값 줄게요, 여러분. 필레 값을 여기서 얘랑 얘랑 해서 3mm 줄게요. 3mm. 자, 이제 돌립시다. 얘를 원형 패턴으로 해서 요거 세 개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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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세 개. 회전축은 뭐 이제 요게 뒷면에 여기서 보면 평행이 안 되면 안 되고 뒤쪽에 있죠. 여기나 아니면 요 위에 평면 있죠. 이 평면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잡으시고 다섯 개죠. 이렇게 예쁘게 이제 볼트 자리 이제 넣은 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필레를 따로 넣으세요. 제가 같이 넣고 돌려봤는데 이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같이 넣고 돌려봤는데 이게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넣어주셔야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돌릴게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돌리시면 예쁘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못다이 처리. 조금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게 모양은 나오지만 퀄리티가 안 살아요. 필레 값이 안 들어가지만 무조건 퀄리티가 안 살아요. 이미지를 뽑을 때. 그럼 엑셀 쭉 쭉으라고 이제 필레 값을 주는 이유는 퀄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필레 값이 들어가야지 얘네들이 퀄리티가 싹 살면서 나와요. 이미지 뽑으면 더 심하겠죠. 뷰포트에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버리는데. 얘는 그냥 아직까지 뭐, 그림 같죠? 자, 필레 값을 어떻게 주시냐면, 필레 누르신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이고, 필레 해서, 3mm 주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을 이렇게 귀찮으시더라도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필렛감 놓고 제가 아래로 돌려봤는데 이게 에어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자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요 뒤쪽에 있죠 여러분. 뒤쪽도 넣어주셔야 돼요. 요 뒤쪽에도 필리 값을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레이가 되시면 어레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원형 패턴으로 3mm를 놔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볼까요? 자, 여기 안 들어갔네. 요거는 추가하시면 되겠죠. 안 들어간 거는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다 들어갔죠. 얘가 들어가야지 여러분 퀄리티가 살아요. 이제 필렛 값 생긴 후로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음영체를 보면 싹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대로 됐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 필렛 해줄 건데 이제 얘는 말했지만 아직까지 남남이에요 여러분. 필렛 값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휘말리죠. 아까 보셨죠? CAD3D에서 이렇게 돼버리죠. 이제서야 이제 얘네 둘이를 우리가 한 개로 이제 합집합으로 묶여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디 갔죠? 어디 갔지? 결합 누르신 다음에, 얘랑, 이제 한 개로 얘네들을 녹여버리는 거지. 이렇게 녹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녹죠? 이렇게 녹여버리세요. 이렇게. 자, 녹여버리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제 필렛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얘는 5mm 줄 거예요. 5mm.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보이시죠?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우선은 8개 전부 다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필렛값을 줘야지 얘네들이 퀄리티가 살겠죠. 5mm씩 주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필렛값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요 끝에도 우리가 퀄리티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필렛값을 줄 건데 요거는 이제 얼마를 주시냐면 1mm만 주면 되나요? 1mm. 자, 요것도 필렛 값을 1mm 줄 건데, 이제 여기랑 1mm만 줄 거예요. 얘네들은 모양만 나오게 할 거니까. 1mm에서 여기랑, 요 끝에 있죠, 여러분. 여기랑, 그 다음에 요 끝에죠. 여기. 필렛 값이 안 들어갔죠. 여기랑.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에서 필렛 안 들어갔죠. 여기도 줄 건데, 자, 여기 넣어주시고, 여기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랑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 그 다음 이쪽도 이쪽이랑 여기랑 확인 눌러주세요. 자, 볼까요? 이제 아주 예쁘게 이제 모델링이 되었죠. 자, 이걸 뭐 음영 처리를 보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에 필렛 값이 다 들어가서 아주 예쁘게 여기도 필렛 값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이제 살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살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 끝에도 뒤에도 필렛 값 줄게요. 요 끝에도 안 들어갔네. 요 끝에도 이제 줘야겠네요. 보니까.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합시다. 얘도 줍시다. 얘도 줘야지 예쁘게 나오겠지. 자,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준 거랑 천지 차이죠. 딱 보셔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힐이 됐고 이제 여기다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AMG 마크 있죠. 요거 세일 거예요. 요거. 자, 요거 그려봅시다.
스케치를 어디다 하시냐면 잘 하셔야 돼요. 스케치를 이제 요 앞에 평면 있죠 여러분. 여기 조금 남은 평면 여기다 하셔야 돼요. 여기다 스케치를 해주시고 뷰가 돌아갔죠. 그럼 F6번 누르신 다음에 다시 이뷰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자, 그 다음 형상 투영을 어디 하시냐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필레 들어간 거 말고요. 필레 들어간 거 말고 요 한 위에 거 있죠. 요거 투영하셔야 돼요. 필레 들어간 거 말고 요게 요거 말고 요 한칸 위에 거 자세히 보시면 돼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서클을 그릴게요. 여러분 서클을 뭐 이렇게 아크로 그릴까요. 아크로 그릴게요. 호 중심점 호 여기 찍고 요 끝에 찍고 이를 찍어주시고 그럼 이제 얘랑 딱 맞겠죠. 그 다음에 또 얘 찍고 여기랑 찍으셔야 돼요. 여기랑 맞게 이렇게 대충 그려주세요. 대충 원을 그리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사는게 꺼주시고 이렇게 얘는 뭐 여기 보시면 선 정리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가 구성선이죠. 구성선. 이제 여기서 라인을 끌게요. 라인을 한 개 끄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트림으로 날릴게요. 여러분 트림으로 날리고 얘는 대칭하겠습니다. 대칭 선택 미러 이게 적용. 모자라는 건 익스텐드로 늘려주세요. 이렇게 익스텐드다 이게 연장으로 늘려주세요. 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근데 저번이랑 맞은데 이게 안 맞죠. 요거는 동일 구속 조건으로 얘랑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요게랑 여기랑 딱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값은 우리가 요 거리값은 자 70으로 할게요. 70. 그리고 이제 얘 각도 있죠 여러분. 요 좀 벌리신 다음에 이 각도는 우리가 80도로 할게요. 80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 하신 다음에 이 누르신 다음에 요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얘가 어디까지 얘는 다음 면까지 합집합 주신 다음에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랑 딱 맞죠. 여기랑 필레를 준거 여기다 우리가 스케치를 해버리면 이게 공간이 이렇게 한게 이렇게 돼서 티 나와요. 여기랑 주셔야지 딱 맞겠죠. 이렇게. 자, 그럼 예쁘게 이렇게 스케치가 되었죠. 자, 스케치가 여기서 되었고 그 다음에 필레 값을 우리가 줄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필레 값을 여기다 3mm를 주세요, 여러분. 3mm. 예, 우선 한번 주시고, 여러분. 한번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줄게요. 여기 3mm. 이런 식으로. 여기랑 3mm. 이렇게 줄게요. 자,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필레 값을 얼마? 1mm 줄게요. 여러분, 1mm. 예, 1mm 정도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필레 값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팔 건데 자 이면에다가 그대로 스케치 하시고요. 그대로 스케치 하시고 자 여기다가 그릴 건데 요건 우리가 옵셋으로 띄웁시다. 옵셋으로 이렇게 띄울게요. 여러분 조금 띄워주시고 얘도 옵셋으로 이렇게 옵셋으로 만약에 이게 안 띄워지죠. 그러면 서클로 그냥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서클로 그릴게요. 안 띄어지면 서클로 이렇게 서클로 한 개 그려주시고 얘를 한 개 더 그리시면 되겠죠. 옵셋 같은 걸로. 자, 서클을 두 개 그리시고 여기에서 이제 선을 한 개 또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선을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구성선 하신 다음에 여기 선을 대충 끄세요. 대충 끄시고 트림으로 자를게요. 여러분 트림으로 자르기 전에 대칭으로 자릅시다. 미러선은 요 중간 적용 종료. 그 다음에 자를게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자르세요. 나머지 것들은 뭐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시고 자 됐죠. 얘도 지울게요. 여러분 얘도 지우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글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건 1.5로 줄게요. 여러분 1.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글도 입력할게요. 이것도 똑같이 1.5 합시다. 1.5. 자 그 다음에 64도. 자, 요 거리는 우리가 임의로 하시면 되는데 한67 줘볼까요?
안 들어가네요. 68? 68, 67 정도 좀 내고, 요 각도는 우리가 한 24도? 이 각도가, 잠시만요. 요를 좀 벌리셔야겠네요. 이걸 좀 벌린 다음에 다시 각도를 뽑아볼게요. 자, 이 각도가 나와있죠. 이게 한 30도? 24도? 요거는 여러분 뭐 제가 정해놓은 건 아니라서 여러분 이제 보시고 맞게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24도로 할게요. 24도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을 파겠습니다. 얘네들을. 자, 익스트루드로 한 1mm만 팔게요, 여러분. 1mm만 차지팝으로 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졌겠죠. 1mm 너무 작나요? 한 1.5 해볼까요? 1.5 정도? 1.5 정도 팔게요. 자,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 우리가 이제 이니셜을 새겨볼 건데, 자, 우선은 여기서 봅시다. 여기다 스케치를 하시고, 여러분, 스케치를 하시고, 뭐, 이니셜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 이제 뭐, 마크가 있으면 마크를 그리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폰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폰트로 할게요. 자, 돌아가 있죠. 우선은, 저는 뭐, 디자인 뜻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뭐 여러분 이니셜을 간단히 적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적으셔도 돼요. 뭐 그렇다고 뭐 그냥 이제 자동차 메이커 같은 거는 웬만하면 적지 마세요, 여러분. 적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가 뭐 했다는 그런 것도 없고 자기 포트폴리오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이니셜을 적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회사 이니셜을 적으시는 게 좋겠죠. 좀 어차피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여러분 그 회사에 이제 어필하는 거니까. 폰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도브가 깔렸으면 이제 조금 더 폰트가 많고요. 쉽게 말해서 포토샵 같은 깔렸으면 안 깔렸으면 뭐 이런 폰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쁜 게 많죠. 이렇게 생겨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폰트들인데. 이런 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이버에서 뭐 이제 무료 폰트 많거든요. 뭐 이쁜 폰트 뭐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 이 폰트 정보 더보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별의별 폰트랑 뭐 예쁜 폰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다운받아서 TTF로 다운받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냥 더블클릭하시면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면 이제 전부 다 컴퓨터에 다 등록이 되니까 폰트를 쓰면 되겠죠. 그 폰트를 고르실 때 좀 각진 게 좋아요. 이렇게 막 이런 각진 거 말고 뭐 막 이제 다른 거 있거든요. 뭐 이제 너무 이렇게 얇은 거 하시면 이제 쟤네들이 필렛값 들어가 이제 필렛값 넣기가 좀 힘들어요. DSIGN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폰트들은 여러분들이 저기서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걸 그냥 그림을 대놓고 라인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이제 일러스트를 보면 일러스트 그리는 게 더 편한데 지금 일러스트라 잘 안 배워가지고. 자, 우선은 중간 중심 해놓고 요거를 바꿔야겠죠. 요거를 우선 확인 누른 다음 위치를 바꿔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크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너무 크네요. 한 10도 크네요. 이게 한 5 정도로 해볼까요? 5 정도로 해서 이건 한번 적으면 이게 안 늘어지더라고. 다시 적어야겠네. DSIG 아이고 요즘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강의를 녹화를 제가 매일 하다 보니까
아, 글자 크기도 안 바꿨네요. 글자 크기 5 정도. 5보다 좀 더 커야겠네. 한 7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했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저 따라서 뭐 디자인 뒤 시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엠보싱으로 올리시면 되겠죠. 엠보싱으로 얼마를 올리시냐면, 한 1 정도 올리면 될까요? 1.5 정도 올릴게요. 1.5.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셨으면 요 끝에 이제 필렛 값을 우리가 조금 줄 건데, 요 끝에 필렛 값 있죠. 요거를 1.5 주겠습니다.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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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죠. 요것도 이제 퀄리티를 주기 위해서 필렛 값을 줄게요. 요거는 0.3mm 주겠습니다. 0.3mm. 자, 들어가졌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필렛 누르신 다음에 피처로 누르신 다음에 피처로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뭐 글자 폰트가 안 맞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피처로도 다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우선 넣어볼게요. 0.3으로. 이건 뭐 안 되는 게 조금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런 이제 폰트가 좀 복잡하면 안 될 때가 이렇게 있어요. 몇 개만 돼 있죠. 안 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렛 값을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를 뭐 다 돌아가게 우선 이렇게 세로부터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폰트는 그나마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필렛 값이 넣어지지만 이제 뭐 얇은 폰트나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공서체 같이 쉽게 말해서 그런 폰트들은 아예 이런 게 안 들어가져요. 너무 이제 너무 얇아서 이 필렛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금 폰트를 고르실 때 좀 굵은 폰트 있죠. 좀 굵은 폰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굵은 폰트로. 이것도 일이죠.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해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준 거랑 안 준 거랑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주고요. 한번 주고 요 위에 거는 둘러주면 되겠죠. 밑에만 넣으시면 더 이상하거든요. 위에만 넣으세요. 위에만. 위에만 필렛 값을 이렇게. 이게 렌더링 그러면 차이가 좀 심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안 들어가졌네요. 한 번에 안 돌아가지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여기 뭔가 안 넣나 보네요. 그럼 여기서 추가해야겠죠. 여기에서 여기를 안 넣나 보네. 됐죠? 2, 3번에 돌아가네. 여기도 안 넣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디자인 한다면 자기 이니셜을 적든가 아니면 저처럼. 자, 뭐 이런 데는 들어가다 한 곳은 그냥 이렇게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졌죠. 요 끝에도 안 들어가졌네. 여기도 안 들어가졌군요. 뭐 안 들어가진 데가 많네. 자, 이러면 아주 예쁘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재질을 줘야겠죠. 재질. 자, 재질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워보셔야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이제 컨트롤 이제 M 누르신 다음에 저는 여기서 검은색 연마랑 그냥 크롬 연마를 썼어요. 근데 검은색 연마를 쓰시면 이제 그냥 여기는 기본 재질에 있는 검은색 연마를 쓰시면요.
이거죠? 크롬 연막 말고 그냥 검은색 연막 있을 거예요. 좀 반딱반딱거리는 이제 광택 검은색이라고 했죠. 이 광택 검은색을 제가 한번 썼을 건데, 이거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반사도를 조금 수정했고요. 반사도 92, 92, 광택 92, 100이고, 색상을 조금 더 어둡게 했어요. 색상을 여기 보시면 정의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저랑 똑같이 하실 거면 77, 85, 83 해주시면 되겠죠? 77, 85, 83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좀 검은 색깔, 좀 광택이 나는 걸로 하겠죠? 저건 제가 광택 검은색 썼을 겁니다. 이게 맞나요? 우선 한번 볼까요? 광택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걸 썼나 보네. 이거 뭐 썼지? 검은색 연마. 그냥 크롬 연마에서 검은색을 붙였나 보네요. 이름은 이제 붙이기 나름이라서. 뭐 이 크롬 연마 요거에서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이제 색상을 요거를 요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건데 이제 이름을 바꿔서 두 개 올리시면 되고 여기서 색상을 바꿨죠. 색상을 요거를 바꾸면 얘는 좀 검은 색깔 티가 나고 얘는 그냥 일반 크롬 연마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크롬 연마.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전체를 전체는 이제 검은색 연마를 주시고 여러분. 그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가 나오죠. 검은색으로 주시고 뭐 나는 힐을 뭐 검은색 말고 뭐 좀 빨간색 하고 싶다. 빨간색 힐을 하고 싶다. 그럼 빨간색 주셔도 전혀 상관없어. 아니면 전부 은색을 하고 싶다. 그럼 은색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저는 검은색 힐을 봤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재질은 이제 전부 다 여러분들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엠보싱이랑 들어간 거 있죠? 요것들은 전부 다 크롬 연마로 주셔야겠죠? 요거는 줄 다시요 여러분. 요 위에 쪽은 줄 필요가 없겠군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엠보싱이랑 1.5 준 거 말고 요 밑에 요것만 줄게요. 크롬 연마. 우선 이 이니셜은 이렇게 은색깔로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은 여러분들이 전부 일일이 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계속 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클릭을 전부 다 일일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는 검은색으로 넣겠네. 자, 검은색으로 하고 이제 요런데 요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연마 그리고 여기도 그럼 돌아가는 부분이라 그래도 재질이 여러분 엄청 쉽게 넣는 거예요 이게. 맥스에서는 이거를 다 또 면 번호를 지정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추가가 되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보고 요 끝에도 여러분 이렇게 표시된 게 싫으시면 요것도 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 안 나게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쪽도 나머지도 다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끝에 쪽도 이렇게 좀 이제 은색으로 둘러주면 조금 더 좋겠죠. 이렇게 끝에 안쪽은 두를 필요 없고 여러분 끝에 쪽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휠이 우리가 완성이 되었겠죠. 이제 얘를 이제 렌더링 걸면 멋지게 나와요. 이제 렌더링은 나중에 여러분 한번 걸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퀄리티 좋게 나오죠. 이 퀄리티가 좋은 이유는 뭐 이제 인벤터가 렌더링 기능이 이제 2017 정말 좋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녹아돼서는 이 필렛 값들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이제 실제처럼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눈이 맞으면 저 필렛 값이 안 들어가면 얘네 그냥 그림처럼 보여요. 퀄리티가 한 개도 안 살아요. 아시겠죠? 자,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키를 여러분들이 완성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카메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힐이 멋지게 렌더링 돼서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 렌더링 것이 필요 없고 나중에 뒤쪽에는 이제 타이어 모델링 있죠.
타이어 모델링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보신 다음에 뭐 이렇게 렌더링 걸어서 이미지 만들고 뒤에 영상 제작하시는 거 보고 힐 영상 제작하시는 거 보고 이제 힐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만드시면 되겠죠. 타이어 모델링이 여러분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이거 뭐 진짜 지풀 뒀거든요. 힐보다 더 쉬워. 얘는 또 금방 끝나요. 한 10분이면 끝나요. 이제 얘는 이제 모델링 기법이 조금 맥스에서 원래 쓰던 모델링 기법을 제가 좀 응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해본 거 타이어. 여러분들이 타이어 이제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배우시면 타이어 모델링은 이런 타이어 말고도 여러분들이 타이어 패턴 복잡한 것도 쉽게 그릴 수가 있고 한 번만 배워놓으시면. 중간에 보이는 뭐 이런 이제 간단한 엠블럼도 뭐 이제 십자가 엠블럼도 여러분들이 뭐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또 막상 하려면 이게 안 그려져요. 이게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런지 안 그려지거든요. 막상 쉬운데 또 모르면 어려워요. 뭐 이런 모델링도. 이런 뭐 이렇게.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힐 모델링이랑 남은 엠블럼 모델링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셈블리까지 해서 이렇게 한 개 완성한 다음에 렌더링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휠, 이제, 뺑뺑뺑 돌아가는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심선 한 개 이제 그려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이제, 어셈블리 할 때 이제 구속 조건으로 쓸 선인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심이 딱 이제 얘 이쪽을 돌릴 건데, 이 Z축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스케치 해가지고, 그래서 돌리면 얘가 이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상하겠죠? 이 중간에 딱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려줄 거예요. 간단하니까 XZ 평면에다 스케치를 하시고 여러분 스케치를 하시고 형상 투영으로 요 맨 끝에 라인이랑 요 맨 끝에 라인이랑 이렇게 조금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끄세요. 이렇게 직선을 끄세요. 한 개 끄어주시고 이게 딱 직선이 안 되나요? 나 이거 잘못 찍었나? 아니면 요 위 왼위에 좀 맨위에 찍어주세요. 맨위에 여기 쪽 상관없어요. 여기서 딱 직선이 되게 선을 한 개 그려주시고 이게 뷰가 딱 안 맞나? 치수가 조금 틀린가 보네. 그럼 그냥 여기서 여러분 한 끕시다. 그냥 직선을 그냥 끄주세요 이렇게. 직선이 되게 조금 저쪽이 작네요. 끄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구성으로 바꾸시고요. 바꾸시고 여기서 중심에서 선을 쭉 끄세요. 이렇게 쭉 밑으로. 그 다음에 얘는 구성선을 바꾸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여기 축으로 찍었거든요. 얘를 이제 우리가 돌릴 때 중심 축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우선은 가시성을 꺼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 할 때 다시 얘는 가시성을 키우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됐습니다.